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링의 재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재미난 영상을 하나 만들어볼까 하고 네,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요. 바로 재룡이 가장 재밌게 본 건담 애니메이션 탑 5! 10 아닙니다. 5. 먼저 일단 제가 오늘 좀 모은 건 제 주관적인 기준에서 제 기준에서의 재미있는 건담 애니메이션이었고요. 뭐 이거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위입니다. 5위 기동전사 제타 건담. 제타 건담. 좋죠, 제타 건담. 예. 뭐 스토리라고 하면요, 간단하게 그냥 간략하게 제가 정말 많이 함축된 내용을 설명해드릴게요. 주인공인 카미우 비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맞고 계속 맞았는지 이번엔 때리고 이렇게 크와트로 버지다가 눈물을 흘리는, 이것이 젊음인가 라는 명언을 남긴 그런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끝에는 좀 진중한 내용이 좀 많이 진중한 내용으로 좀 점점 변모해 가요. 마지막에 이렇게 크와트로 버지다가 소속되어 있는 에우고와 그리고 하만칸이 소속이 되어 있는 엑시즈와 그리고 파티머스 시로코가 소속이 되어 있는 티탄즈 3파전으로 해서 마지막에 큰 전쟁을 치릅니다. 결국은 백식은 진짜 오래된 모비슈트임에도 불구하고 방금 파티머스 시로코의 디오나 아니면은 큐베레이를 상대로 겁나게 완전 잘 싸우다가 이렇게 막 반파가 돼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대파까지 키워지는데요. 뭐 별 수 없죠. 뭐 마지막에는 수박버어택, 일명 수박버어택 제타 건담이 디오한테 뛰쳐 들어가면서 시로코가 죽으며 스토리가 끝나게 됩니다. 뭐 제타 건담은 대충 요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게 재미없진 않아요. 절대 재미없진 않아요. 제가 지금 재밌게 설명을 했을 뿐이지 재미없는 애니메이션은 아닙니다. 내용도 이해하면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네, 아 카미유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구나 막 이런 걸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자, 그리고 4위입니다. 4위 기동전사 건담 유시. 유시는 유니콘의 약자죠. 뭐 대략적인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잘생기고 어린 남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의 친구 1, 그의 친구 2가 있죠. 그리고 남자 주인공의 여자친구가 나옵니다. 여자친구 오드리 버연이라는 닉네임 가명을 사용하며, 실제 이름은 미네바 라오 자비죠. 본명은 이 친구가 얼마나 이 미네바 라오 자비가 얼마나 무모하느냐. 콜로니의 호를 단신으로 잠입을 합니다. 무려 밀항을 해서 잠입을 할 정도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배짱 있게 왔는데, 중간에 막 1화에서 보면은 막 그 콜로니 중심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를 버나지가 구해주죠. 주인공이. 그래서 그 밀항을 했다는 그 전함의 함장으로 정만은 함장이죠. 진네만이 나오고요. 그를 마스터라고 부르는 우리 건담의 팬들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천사 같은 캐릭터인데 마리다 크루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캐릭터와 스토리는 이 할아버지의 소나귀에서 놀아나죠. 사이안 비스트. 라플라스의 상자를 숨긴 장본인이죠. 그리고 이걸 다시 풀려는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정확히는 이 사이안 비스트가 라플라스의 상자를 다시 풀려고 하자 그의 아들인 카디아스 비스트, 버나지의 아버지입니다. 양아버지 맞죠? 해가지고 이 아저씨가 유니콘을 넘기려고, 네오지온한테 유니콘 넘기려고 하면서 이렇게 막 펼쳐지는 스토리인데요. 이게 결국은 이제 건담의 파일럿은 버나지 링크스 남자 주인공이 되겠고요. 그리고 유니콘 건담으로 각성을 시키면서 1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 연출력이 정말 좋아요. 빔 때문에 녹아내리는 외장 이런 거라든가 막 이렇게 썰리는 모습이나 액션이나 작화 붕괴 같은 것도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메카 액션인데 굉장히 이거는 작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OVA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작화력을 보여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리고 나중 가면요, 네 이렇게 타락한 리디 마세나스라는 이 친구가 등장을 하면서 아주 회방을 엄청 놓습니다. 회방을 놓다가 결국 마지막엔 이 친구까지 유니콘 건담에 가세를 해서 결국 최종 보스 풀프론탈을 쓰러뜨린다는 내용입니다. 필살기는 소프트 가슴 터지. 이렇게 마지막에는 콜로니 레이저까지 막으면서 훈훈한 마무리를 하게 되죠. 결론은 버나즈 링크스 슈퍼맨으로 끝납니다. 네, 슈퍼로봇 계열로 끝났어. 뭐 그런 내용의 예, 좀 많은 걸 함축하긴 했지만 그런 내용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연출력이 정말 좋기 때문에 강조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러면은 3위입니다. 3위! 아, 기동전사 건담 역습의 샤. 아 정말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이죠. 역습의 샤. 재밌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습의 샤는요, 와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아무로 레이와 샤 아즈나블의 그 마지막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본 작품이죠. 일단은 개노답 여자아이가 한 명 나오는데 그 개노답 여자아이의 아버지인 개노답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개노답 아버지가 엑시즈를 팔아요. 연방이 갖고 있던 엑시즈를 네오지온한테 팝니다. 그러면서 펼쳐지는 진중한 스토리. 아 굉장합니다. 아 덤으로요 최고의 함장이라고 불리우는 브라이트 노아의 아들인 개노답 아들이죠. 이것도 예 하사웨이 노아가 나옵니다. 이 친구 애니메이션 후반부 가면은 엄청 욕먹습니다. 예,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샤에 대한 증오감으로 화가 났다 그래야 될까? 예, 그런 걸로 가득 찬 암으로가 등장을 하면서 사자비를 처음부터 타고 나옵니다. 예, 샤 아즈나블이 사자비를 처음부터 타고 나오는데 사자비보다 훨씬 안 좋은 기체죠. 리가지한테 속된 말로 탈탈 털립니다. 네, 빔 라이프를 어떻게 잘려요. 막 빔 라이 리가지한테. 예, 리가지의 파일럿은 당연히 암으로 레이죠. 예, 그러므로 결국은 샤는 암으로보다 조종 실력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거 어떻게 보면 그런 증거 자료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해서 후반부쯤 예, 중반부부터 넘어가면서 뉴건담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주먹으로 사자비를 결국 마지막에 때려잡습니다. 동력선이 끊어버리고 막 주먹질을 해가면서 사자비를 아주 그냥 폭사시켜버립니다. 네. 그렇게 고래 싸움을 하고 있는 도중에 새우가 오죠. 네, 균에이 거스라는 친구가 와서 탈탈 털립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합니다. 예. 결국 마지막 가면은 아무로레이의 명대사, 예, 뉴건담 거칠애가 아니다. 그리고 샤의 명대사, 에잇! 완벽한 작전이었을 텐데! 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이야기는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거는 뉴건담의 건조 사진이에요. 제가 이걸 왜 넣었냐면은 이 디테일들, 아 극장판의 묘미죠. 멋있는 이 프레임 디테일들, 네 이런 것 때문에 이 이미지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역스베샤도 정말 강추하는 애니메이션이니까요. 한 번쯤 보시길 바랍니다. 약간 정말 우주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뭐 그런 이 그런 뭐랄까 스토리도 담고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재밌는 내용들도 깨알 같은 것도 담겨 있고 재밌습니다. 자 3위까지 봤습니다. 2위. 에 기동전사 건담 08 소대. 네, MS 08 소대를 저는 2위로 꼽았습니다. 왜냐? 아이고. 네. 정말 재미있게 본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뭐랄까. 아 이거는 정말 아 이게 실제로 이제 모빌슈트를 가지고 지상전을 하면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느낌이 나옵니다. 일단은 육전형 건담을 필두로 해서 펼쳐지는 스토리고요. 주인공이 시로 아마다가 나옵니다. 시로 아마다. 네, 성우는 용자왕님이시죠. 그의 여자친구, 처음엔 적으로 만났다가 갑자기 여자친구로 갑자기 돌변해버리는 아이나 사할린이 나옵니다. 그 둘의 짝짝꿍 스토리입니다. 초중반까지는 진중한 그런 전쟁에 대한 이런 스토리를 다루다가 갑자기 후반부가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 되는 그런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소대장인 시로 아마다의 소대원들로는 이렇게 총 자기 소대장까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사신이라고 불리우는 캐릭터입니다. 별명이 사신이에요. 세 번째 전투에 나가면은 자신을 제외한 소대원들이 모두 전멸을 한다는 그런 전설을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징크스죠. 징크스를 떠안고 있는 그런 중사
아 중사 아저씨 아저씨래. 네 뭐 나이는 아저씨가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카렌 소위연 아 소위가 아닌데 상사였나요? 네 카렌이 나옵니다. 여자 캐릭터고요. 유일한 소대원 중에 유일한 여자 캐릭터입니다. 좀 근데 드센 그게 있어요. 굉장히 드셉니다. 그래서 샌더스 그리고 카렌 그리고 우리 미켈이 있습니다. 미켈 아 어떻게 가장 밑에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많이 부려 먹습니다. 그러기도 그런 것도 있고 그 호버 탱크의 조타수로서 열심히 예, 활동을 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은 청년이기도 하고요. 아 콜로니에 남겨놓고 온 이제 연인에게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 음악을 사랑하시는 우리 음악을 사랑하시는 뭐랄까 이 소나 탐지를 하시는 그런 그거를 보직으로 하고 있는 예, 그런 친구입니다. 아, 굉장히 재미있는 점은 야전을 자주 다뤄요. 종종 다뤄요. 이렇게 어두운데도 출격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것 때문에 어깨에 라이트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약간 전투 상황에 있는 이런 불이 나는 모습이라거나 모비슈트가 쓰러져 있는 모습 이런 것도 상당히 예,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예, 표현력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소대장이 막 이렇게 길을 정글이라서 지상을 처음 와서 정글에서 길을 잃어서 소대로 복귀 못하는 그런 스토리도 있어요. 그래서 헤매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 전투에서도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실제 지상전에서도. 그리고 좀 괴짜인데요. 이 소대장이 빔사벨 가지고 얼음을 녹여서 온천을 만듭니다. 에 빔사벨탕이라고 하죠. 소위 빔사벨탕.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도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전투인 구프 커스텀과의 일전은 정말 신의 한 수였죠. 정말 멋있었죠. 예, 구프 커스텀 그리고 EG8의 왼팔을 뜯어가지고 그냥 때려버리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둘이 이어졌느냐? 이어졌습니다. 네, 아주 잘 이어졌고요. 네, 외전격으로 나오는 라스트 리소트를 보시면 완벽한 결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위였습니다. 네, 제가 뭐 쿵팔 소대까지 2위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1위는 무엇이냐? 1위! 뭐 제가 항상 외치는 그 애니메이션입니다. 기동전사 건담 더불어! 더불어는 네, 말 다 했죠. 일단 이 뭐랄까 저는 세컨드 시즌보다는 퍼스트 시즌을 더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스토리의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표현, 좋은 연출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주력으로는 건담 엑시아 4인방, 건담 4인방이죠. 건담 엑시아, 듀나메스, 큐리오스, 버체 4인방이 나옵니다. 각각의 뭐랄까 전술적으로의 활용도가 다르죠. 예, 그래서 주인공인 세츠나 F3A 이게 굉장히 어린 시절입니다. 이게 14세였나요? 예, 굉장히 어린 시절입니다. 좀 등장은 멋있었어요. 엑시아 처음 타고 등장할 때 굉장히 멋있었어요. 처음 등장하자마자 이제 이넥트를 닦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근데 너무 어리다 보니까 과거에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자신을 소년병으로 썼던 그 아리알 서시스를 보자마자 북피 뒤에서 내려라 이러면서 자기가 먼저 내려버리죠. 예, 이런 전투 중에 이런 행위는 정말 위험한 짓인데 예, 서슴지 않고 그냥 행하는 걸 보면은 아직 덜 성숙한 게 맞구나라는 그 어린 게 맞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로곤 스트라토스 이제 어떻게 보면 맏형이자 이제 엄마 같은 격입니다. 다른 마이스터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요. 저격을 하는 게 특징이고요. 예, 그리고 이 친구는 뭐 지금 요거는 반전 버전인데 할렐루야 버전인데 원래는 알렐루야 해티즘이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큐리오스를 가지고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서 우주에서 중력블록을 밀어내는 모습은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 외에 뭐 이제 티에리아 아데라는 약간 성격 파탄자 같은 친구가 나오는데요. 후반부에는 갱생하니까 초반에 답답하다고 버리지 마시고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친구는 예, 포격형형태의 버체를 탑승을 하죠. GN 입자가지고 강력한 배려를 치고요. 그거 외에도 GN 바주카로 강력한 화력을 자랑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뭐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레살빙 팀 원들까지 딱 봤는데요. 더불어를 1위로 꼽은 이유 방금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스토리
누가 알렐루야가 이중인격이었으며 티에리아가 저런 성격을 가진 녀석이 어떻게 갱생을 하겠으며 로고는 요건 네타니까 큰 네타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세치나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아이콘이 됐죠. 건담 빠돌이. 예, 건담이랑 결혼한 남자. 예, 이런 걸로 또 유명하기도 합니다. 자, 뭐 그렇습니다. 예, 제가 재밌게 봤던 건담 애니메이션 탑5를 골라봤는데요. 뭐랄까 이거 말고도 재밌게 본 건 많아요. 근데 기억에 남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꼽아보자니까 정말 한 다섯 번은 돌려봤던 08초대가 나오고 정말 재밌게 봤던 더불어가 나오고 아 암으로 가질 수 없지 하면서 역스메샤가 나오고 이렇게 막 돌아가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봤던 건담 애니메이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더블제타도 후반부는 되게 재밌었는데 초반엔 조금 힘들었죠. 예, 그런 식으로 자신의 재미있게 자신이 재미있게 봤던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예, 정말 재미있게 다음 건담 시리즈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끊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건담 올리기 재룡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딱5 건담 애니메이션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취향이신지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네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빠실.